이번 주제는 과보살. 과보살이란 무엇일까? 간단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후레비살을 포함해 갖고 과보살을 말씀을 드리겠는데, 네. 사주상에 과보살, 후레비살이 있는 사람이 다 과보되고 후레비 되는 거 아닙니다. 네. 그거는요, 이 과보살, 후레비살은 그 살적인 측면보다 내 경험칙을 말씀드릴게요. 그 사람의 그 관상을 보고 판단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. 사주상에 사주상 과부살 내지 호레비살이 있는 사람은 100% 과부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분만 과부 호레비가 되고요. 상대방이 강할 때는 안 죽습니다. 그리고 살아요. 근데 그런 살이 끼어 있는 사람들은 살아도 한 지붕 두 가족으로 살든가 별거를 하든가 이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. 외롭게 사는 겁니다. 있어도 없는 사람처럼. 그리고 또 한 가지, 그 과부와 호레비가 만났어요. 한 사람은 부인을 40대 초반에 30대인 부인을 30대 중반인 부인을 신부전직으로 잃었어요. 한 사람은 멀쩡한 남편이 그 심근경색으로 돌연사를 했어요. 그런 과부와 호레비가 만났는데 그들은 살더라고요. 잘. 왜 그런 줄 아세요? 엄청 젊어서 과부 호레비가 된 사람인데 태권도 8단과 8단을 갔다가 대련을 시켜놓으면 승부가 안 나죠. 태권도 8단과 노란띠나 검은띠 아니면 1단을 갖다가 붙여놓으면 어떻게 돼요? 한쪽이 일방적으로 깨지죠. 서로 기가 센 사람끼리는 으르렁거리면서도 살더라고요. 안 잡아먹고 속된 말. 그런 게 있고, 과부가 되냐 호레비가 되냐는 그 관상으로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. 가장 전형적인 그 대표적인 관상이 옛날에 그 미국의 존 F. 케네디 대통령의 미망인인 제클린 여사, 그리고 비틀즈 멤버, 비틀즈 아세요? 네. 그 존 레논의 일본인 아내였던 오노 요코가 있는데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. 광대가 엄청 불그러져 있습니다. 근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라요. 광대가 살아있다고 해서 전부 과부가 되는 게 아니고, 과부가 되는 그 광대의 유형이 있고, 우리 미인들 보면 좀 광대가 약간 보기 좋게 튀어나와 있죠? 그런 광대의 유형이 있습니다. 그리고 광대뼈만 돌출됐다고 과부가 되고 호레비가 되는 게 아니고, 그런 분들은 대체로 눈빛이 붉은 빛을 많이 띄어요. 약간 뭐 술 들깬 사람처럼. 그리고 또 한 가지, 그 목소리에서 쇠갈리는 듯한 금속성 발음이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. 네. 이런 얘기는 좀 뭐한데,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 유경수 여사가 총 맞아 돌아가셔갖고 호레비가 되셨었죠. 네. 그분이 그 연설하실 때 보면 금속성 발음과 비음이 섞여 나옵니다. 네. 그게 가장 전형적인 예예요. 좀 불행한 어떤 개인의 역사를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, 그런 게 있고, 과부상의 특징, 호레비살을 포함해서 통방울 눈, 붕어 눈처럼 튀어나오고, 과부상 같은 경우 이마가 벗겨졌는데 훅덕 벗겨져갖고 필요 이상으로 넓은 경우가 많고요. 가지런하지 않고 이 머리 주위털이 어수선하게 나고 머리가 훌떡 까지고 광대가 살고 눈빛이 붉으면 99.9% 과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 어떤 관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게 맞고요. 과부살을 가지고 그 역학적인 부분 판단으로는 100% 못합니다. 그리고 과부살이 확실하게 낀 과부상을 가진 사람은 10번 시집가고 10번 장가가도 상대방 배우자를 극하더라고요. 심한 경우는 그 복상사라고 들어보셨어요? 첫날 밤에 서방님 돌아가시는. 네. 그런 경우까지 생기는 그런 극단적인 과부살을 가진 소유자도 있어요. 그래서 결혼하실 때 부모 되는 입장에서 며느리 보고 사위 보고 할 때는 그런 관상은 제대로 보시고 결혼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. 그리고 또 한 가지, 입이 너무 앞으로 원숭이 입처럼 튀어나온 사람은 과부가 되거나 고독하게 혼자 살아요. 이혼을 숱하게 반복을 하면서. 그런 인기 연예인도 하나 있는데 실명은 거론하고 싶지 않네요. 여러분의 추측에 맡기겠습니다. 종합적인 그 관상을 고려해서 판단하시는데 광대와 눈빛과 여러 가지 음성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과부살이 있는지 없는지가 나옵니다.